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기타와 류트를 연주하는 고종대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탕행슬러에 이어 하행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행슬러는 상행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적인 연습을 조금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하행슬러를 하는 방법은 슬러가 되는 음을 미리 잡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슬러를 하는 음을 칩니다. 그리고 줄을 뜯듯이 빠져나와서 1번 손가락이 잡고 있는 음을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뜯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음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힘도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줄에서 빨리 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슬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밑으로 뜯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빨리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빨리 들어 소리가 계속 유지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엔 살짝 아래로 뜯어봅니다. 실제로 곡을 연주할 때는 다이나믹이나 곡의 상황에 따라서 줄을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뜯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손목을 움직여서 정확성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대로 손가락만 움직이려고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3번, 1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 다음에 4번, 1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리고 상행슬러와 마찬가지로 3번, 2번, 4번, 2번을 슬러하실 때 1번 손가락은 여기에 붙어서 손가락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둘, 셋, 넷, 넷. 그 다음에 4번, 2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보시다시피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요. 손가락만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3번을 슬러를 하실 때 1, 2, 3번을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 줄, 다음 줄, 다음 줄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줄에서 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줄에서 뗀다. 줄에서 떼는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동작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1, 2분 정도씩 일주일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각도를 살짝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이 떼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꾸준히 하시면서 충분히 자세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살짝 뜯어주시는 겁니다. 슬러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스케일 연습을 조금씩 하시고 슬러 연습을 병행하신다면 조금 더 슬러를 빨리 익히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